강릉 주문진 등대권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어촌 분야 거점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9곳을 권역 단위 거점 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5년 동안 45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주문진 등대권역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 기반 시설, 수익 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대상지로는 삼척시를 비롯한 전국 5곳이 선정돼 1년 동안 약 6억 원의 국비를 지원합니다.